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4월 23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그대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 해도 그대가 가진 것에 최선을 다해 감사하라. 에머슨. 네, 감사 스마일도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가질 수가 없다는 것도 저 또한 알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아침 방송에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요. 또제 방송을 갖다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방송을 앞으로도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야기 드릴 게좀 많은데요. 먼저 세종 한신더유 리저브 2 무순이 줍줍이 나왔습니다. 이게 로또 청약인데요. 안전마진 3억.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H5블럭이고요. 지금 현재 이 아파트는 입주해 있습니다. 청약 정보를 좀 드리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요. 만 19세 이상 전국 누구나 세대주도 가능하고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유주택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세종시에 한번 아파트를 갖다가 마련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일입니다. 내일. 내일 4월 24일 수요일 내일 청약을 갖다 하면 됩니다. 청약 홈에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고요. 당첨 발표는 다음 주 월요일 4월 29일 날 발표를 하고요. 계약은 5월 8일. 입주는 7월로 되어 있으니까 관련해가지고 이제 자금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84A 타입이고요. 404동 2101호입니다. 분양가가 너무 착해요. 3억 8,500. 아직까지 3억대 분양을 갖다 할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데, 일단 3억대 분양을 하고요. 계약금 20%, 잔금 80%로 준비하시면 되고, 동일 단지로는 84B 타입이 실거래가가 7억이 지금 찍혔고, 동일 단지의 매매 호가는 지금 여기는 이제 84B 타입인데,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7억 9천까지도 지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당첨이 된다라고 하시면, 3억 정도는 차익을 볼수 있다. 안전마진 3억 정도 된다. 지금,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도 거의 뭐 7억에서 8억, 뭐 일단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양시 아파트 가격이 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네, 제가 네이버 부동산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한신더유 리저브라는 게 1-5생활권이고요. 지도로 봐도 세종호수공원하고도 또 가까이 있으면서 중심 생활권을 갖다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감사스마일도 세종시에 대해서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또 제2 경부고속도로도 지금 세종포천간고속도로도 지금 계획되어 있고 또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의 또 개발 계획이라든지 또 인프라가 또 확충되기 때문에 한신더유 리저브 2차 나빠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꼭 내일 한번 청약에 도전해 보실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어제 조금 몸이 피곤해서 일단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걸 확인해 봤는데 어떤 분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유저 뭐 RM 이분은 저는 누군지는 모르는데 지축 센텀 이 편한 세상 청약 준비 중에 제 영상을 많이 보면서 청약 준비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아이들이랑 지축역 부근에 주차도 하고 도보로 센텀 현장 탐색도 하고 그 당시에 가점이 65점인데 안타깝게 탈락됐습니다. 이때 가점이 66점, 67점 이랬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웠는데 결국은 이분이 둔촌주공 84A타입을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반가워서 글을 남긴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마지막 말에 정말 큰힘 받았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네, 감사스마일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진짜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지만 또안 좋은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듣고 있고 최근에도 네, 덕분에 제가 더큰힘 받고 힘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좋은 인사이트 드리겠습니다라고 또 제가 이야기 답글 남겼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또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폭등이들 말 듣고 인생 말아먹지 마세요. 풍촌에서 얼마 받고 일하시는 건 아니죠. 뭐 지금도 쌉니다. 많이 사세요. 경제와 미래가 박나요. 서둘러 8촌까지 끌어다 다 사서 부자 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 스마일은 제가 뭐 부동산을 갖다 몇 채씩 뭐 사라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내집 마련 한 채는 꼭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고, 만약에 내가 내집 마련했는데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다른 부동산보다는 한채 정도 더 이렇게 마련해도, 똘똘은 한 채가 아니라 저는 똘똘하진 않지만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집, 그리고 임대를 줄수 있는 집 부채 정도는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 일단은 뭐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정말 유저 RM92X 뭐 이분 제가 보니까 별의 모양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이디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분께 정말 다시 한번 방송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감사 스마일이 둔촌주공에 돈 받고 일하지도 않고 둔촌주공 관계자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 살걸 21억 터졌다. 지금 그때보다 둔촌주공이 쌌으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지도 않겠지만, 그때보다 지금 가격은 더 비싸졌고, 지금 이때 당시에 12억, 13억이 비싸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은평구라든지 또 여러 지역의 지금 아파트 분양가를 보니까 둔촌주공보다 아파트 분양가가 일반 분양이 더 싸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오고 있고, 또 내년 되게 되면 제가 이런 이야기 안 드려도 뭐 시간이 지나고 내년이 되면, 정말 내년 이맘때쯤 되면 다들 알게 될 것이다. 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방송 전에 이야기 드리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 지금 내가 내집 마련을 갖다가 늦추는 건뭐 상관이 없지만, 지금보다 가격이 더쌀 거라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오윤선님의 부자노트의 글로 오늘의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3월 서울 거래량이 4천 건이 돌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관련해가지고 지금 오윤선님의 이런 블로그 글을 갖다가 제가 쭉 이야기를 드려도 괜찮겠지만, 수생투님의 블로그가 너무 또 정리가 잘돼 있어서 제가 수생투님의 블로그를 갖다가 같이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오윤선님의 블로그 글은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가지고 3월 서울 거래량이 지금 폭발을 했어요. 4천 건이 지금 돌파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3월 말까지가 이제 실거래가 되면 4월 말까지 한달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송일 기준 4월 23일에도 3월 서울 거래량이 종합이 되지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4월 말 정도가 돼야지만 3월 서울 거래량이 딱 종합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주택시장의 온도가 확연하게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 믿고 싶지 않은 분들은 믿고 싶지 않겠지만 지금 아파트 시장이 그렇다. 올해 벚꽃 만개도 일조량이 부족해가지고 일주일 이상 늦어져가지고, 서울권도 지금 1급지부터 거래량이 뒤늦게 터지고 있고, 그 온기가 외곽으로 조금씩 번져가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했던 거래 절벽 이후에 1차 조정장, 1차 반등장, 2차 조정장을 거쳐가지고 결국 2차 반등장이 찾아왔습니다. 거래량은 한마디로 지금 폭발하고 있고, 1월 거래량보다 2월 거래량이 정말 2,600건 이상 예상이 되고, 나가서 3월 거래량은 3월 초순순 거래된 실거래가가 쏟아지면서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4,000건이 지금 돌파가 유력한 상황이다. 1차 반등장이었던 지난해 8월 거래량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8월에 거래량이 서울 거래량 꽤 많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9월부로 딱 종료되면서 10월, 11월, 12월이 말 그대로 이제 하락장으로 갔고, 이제 보합으로 유지했었는데, 이런 시장 상황이 지금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최근 실거래가 추이를 보게 되면 강남 2부 및 잠실 등 서울권 1급지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최고가 수준으로 매매가가 회복되고 있고, 이번 2차 반등장을 주도하고 있는 압구정 잠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최고가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하반기에 전고점의 95%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지표라든지 실거래 가격이 지금 다르게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서울도 매매가 상승으로 시작되고 있고요. 17주 만에 말 그대로 서울 매매 가격이 상승 전환이 됐다라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고요. 또 예상대로 3월 거래량이 4천 건을 돌파된다라고 하고, 돌파한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은 문재인 정부 때 DSR 규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한마디로 차주당 은행권 DSR 40% 규제로 인해 가지고 거래량이 정말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DSR 규제는 지난 21년 7월 규제 지역부터 시작됐는데 이런 것들이 쭉 되다 보니까 DSR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내집 마련을 못했었고 이런 규제 때문에 어쨌든 간에 2020년만 해도 서울 거래량이 월간 5천 건을 넘었는데 거래량이 폭발할 때 같은 경우에는 1만 건도 돌파를 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21년 7월부터는 DSR 규제 때문에 거래량이 정말 계단식 하락을 하면서 반토막, 3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월 2,500건에도 못 미치는 거래 절벽이 1년 5개월 이상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3월 거래량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가 또 주목이 되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갖다가 수생분님께서 또 분석해 주셨는데 자, 보십시오. 2022년에 이렇게 쭉 되다가 올라오다가 2023년 9월부터 또쭉 떨어졌어요. 그런데 2021년 7월에가 4천 건이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정확하게 말하면 8월 이후부터 4천 건을 돌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4년 3월 아파트 거래량이 거의 4천 건에 육박하다 보니까 지난 8월보다도 지금 거래량이 좀 높다 보니까 이 서울 아파트 이제 4천 건이 넘어가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또 달라지고 있다라는 이런 지표로 일단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15,000건을 갖다가 2021년 7월에 보이다가 쭉 내려가다가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2,000건, 뭐 5,000건 이러다가 최근에 1,400건 정도 또 10,000건이 지금 돌파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차 하락이다, 뭐 대특혜 방어수다 여러 가지로 이런 생각들을 뭐 하실 수는 있겠지만 진짜 작년 연말에 비해서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또 공급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바닥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오인섭님이라든지 수생투님께서 분석하신 것처럼 아마 작년 연말이 바닥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그 전년도가 또 바닥이 아니었을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 이런 DSR 규제 후유증 때문에 거래량이 급감한 데다가 2022년 하반기 미국발 금리 급등으로 해서 1차 조정 강세가 찾아왔고 또 이런 이후에 1차 반등장이 시작되면서 거래량이 회복되는 듯 했지만 또 지난 8월 이후부터 또 거래량이 이제 9월부터 또 다시 반등을 하지 못하고 거래 절벽이 10월, 11월, 12월 또 이때 또 아이러니하게도 특례 보금자리론을 9억까지 있는 걸또 중단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2차 조정 강세가 왔다. 이어서 2023년처럼 2차 반등장이 지난 1월부터 지금 왔는데 실제로 1월 달 신생아 특례 나올 때부터 1월 말부터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 본격적인 거래량이 지금 반등한 거는 설 명절 이후 그리고 3월부터가 갑자기 이렇게 2월 말부터 시장이 좀 바뀌었고 저희 감자스마일이 수색 등산루타운이라든지 가재울이라든지 녹번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마포라든지 잠실 이런 쪽을 갖다 이야기를 제가 드렸을 때 그때가 3월 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 이제 고향시로 넘어오는 거는 1월달, 2월달은 정말 싼 것들 위주로만 지금 금매 위주, 그다음에 원흥과 행신, 향동 위주로만 지금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4월에는 지금 보니까 진축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신원동이라든지 이런 쪽도 지금 매매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지금이라도 내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폭락론자의 말보다는 이제 바닥은 지났다라고 이제 이런 지표라든지 실거래가라든지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지금 생각의 전환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거래량 4천 건이 DSR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2021년 7월 이전 수준으로 거래량이 회복됐다는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거래 절벽이었던 2022년과 2023년보다 월간 거래량이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3월 이후에 거래량 증가세가 최소한 3개월 이상 지속돼야 의미가 더클 것이긴 하지만 이게 3개월 계속적으로 지속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 분위기상 또 저에게 또 찾아오고 또 상담을 하고 실제 임장을 나오시는 지금 부동산 현장 특히 서울이라든지 또 이쪽은 지금 제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금 말 그대로 지금 매수를 갖다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특히 또 신생아 특례로 인해가지고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물론 통상 평균을 웃도는 거래량 증가세가
6개월 안팎 지속될 경우에 규제책이 또 나오지 않아도 거래량은 또 추춤되기 마련이지만, 이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가 살려고 딱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매도행위 가격을 2,000원이든 3,000원이든 5,000원을 올려버리잖아. 아니면 또 실거래가 또 올라가잖아. 그러면 매수인들이 살려고 하면 이제 매도인들이 가격을 올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계속해서 내가 어떤 뭐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매수를 갖다 하는 분들이 뭐 5월달 입주하려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7월, 8월, 9월에 이렇게 내가 이제 입주를, 잔금을 치르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월부터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이 5월, 6월 때 잔금을 치는 게 아니라 7월, 8월, 9월로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움직이셔야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것들을 타이밍을 조금 늦춰버리게 되면 내가 원하는 금액에서 또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말 경기도 고양시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넘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라든지 또 경기도 F4 지역이라든지 또 광주 신도시라든지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고가 거래가 성사되고 있고, 시장은 어느덧 지금 상승의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정말 이 현장의 분위기를 가감 없이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고 또 제가 또 거래를 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집 마련을 갖다가 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갈아타기를 조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이런 생각들을 갖다 정리하셔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란 뜻이, 한달 먼저, 두달 먼저, 뭐 예를 보름 먼저만 움직이더라도 내가 원하는 금액에 원하는 돈 호수를 갖다 잡을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아직까지, 그리고 또 고양시 덕양구는 아직까지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단 지금 서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일부 또 마포라든지 잠실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작년 가격보다는 지금 넘어섰고, 지금 또 매도인들도 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마 이야기 드립니다. 지난 15년 이후에 상승장에서는 22년을 제외하고 예외 없이 매년 7월 전후에 상승장 상승랠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7년 8월 2일 8.2 대책이라든지 9.13 대책, 또12.16 대책이 대표적인데, 만약에 이제 거래 절벽이 길어서일 경우도 있지만, 2020년과 2022년 상반기에 매수한 유주택자와 갈아타기 교체 수요가 늘어서인지 2개월 이상 빨리 매매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지금 오윤섭님께서는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제 6월 또는 7월에 금리 인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주택시장 상승에 베팅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미국 금리가 지금 6월 아니면 7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올 하반기에 최소한 미국에서 금리를 두번 정도는 인하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상승을 한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를 갖다 인하한다라고 하면 2024년 하반기에서부터 2026년 금리 인하 사이클까지 또 유동성 증가까지 또 같이 연결이 된다고 하면, 또 2024년 하반기부터 2027년 공급 부족까지 입주 물량이 지금 없어요. 이런 사이클이 만나게 되면 주택시장은 과거처럼 폭등량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지금 오윤섭님께서는 이야기 드렸지만, 저는 폭등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의 내가 매수를 갖다가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또 임대차 시장, 전세라든지 월세 시장도 임대차 3법 4년 또 만기가 또 도래하고, 또 계약갱신청구를 또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찌됐든 간에 계약갱신청구를 한번 쓰셨던 분들은 또 이사를 또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하고 또 맞물리기 때문에, 저는 뭐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뭐 주택가격 상승은 하지 않을 것이다, 마기고님께서도 그러셨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올해를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올해가 주택가격을 상승한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어차피 내년 이맘때쯤 되게 되면 지금 가격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조금 어차피 내가 내집 마련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가격을 갖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아 나는 못하고 망설였던 분들께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고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사람들이 사거든요, 내려갈 때는 안 사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상황은 올라가는 시장이다, 내려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폭락론자의 이야기 듣지 마시고, 감자스마일 이야기 들으시고 지금이라도 결정하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하반기 이후에 주택시장은 하워드 막스의 명언처럼 과거의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겠지만 그 흐름은 반복될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특히 마포가 심상치 않다. 지금이 바닥일까요? 라고 또 수생두님께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마포에 지금 부평이 지금 22억에 또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아현동의 마포 레미안 프리지오 같은 경우에도 13억 3천 5구짜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3,885가구 같은 경우인데 지금 또 여기 공덕의 SK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17억 2천으로 해가지고 또 신고가를 또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란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결부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또 앞으로 충분히 지금보다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면서 물론 뭐 감사 스마일도 신도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도 신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부동산 경험을 14년 동안 15년 동안 지금 현장에서 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시장 분위기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정말 부동산 아직도 지금 하락을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뭐 제 오늘 아침에 이야기가 와닿지는 않겠지만 와닿으시라고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아닙니다. 일단은 중요한 팩트 하나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4,000건이 넘었다. 3월에 지금 서울 실거래량이 4,000건이 돌파됐다. 그리고 지금 안 오르는 지역도 지금 일단은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고 수생투님이 블로그에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게 되고 특히 매수인들이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런 가격으로 살려고 하는데 일단 집이라는 게 매도인이 이제 결정을 주셔야 되고 매도인도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조금 매도를 갖다가 또 좀 늦추거나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든 간에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들게 되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또 금리 인하에 또 이런 시그널 시장의 상황까지 같이 결부된다라고 하면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24년 하반기부터가 정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4년, 5년, 6년, 2027년까지 창삼기 신도시가 아무리 빨리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2027년이 힘들 거 같고 2028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게 첫 입주라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4, 5, 6, 7, 앞으로 4년간 주택 공급이 서울뿐만 아니라 특히 고양시는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 지역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보시면서 내가 오랫동안 무주택을 갖다가 기다리시고 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아파트 청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그분들의 그런 의사라든지 의견이라든지 그분들의 그런 것들을 존중을 갖다가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지금 달라져 가고 있다 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다소 길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서울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경기 수도권은 따라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전세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생각을 전환하시고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좀 서두르시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에 있는 세종 한신더유 리저브 2 무순위 집주비 내일 있으니까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 꼭 청약하셔가지고 꼭 당첨되실 것을 소망드립니다. 고맙습니다.